예스. 네, 석훈 씨의 솔로, 김광진 선배님의 편지, 그리고 저 1집 수록곡이었던 그때까지만 들어보셨습니다. 어떠세요? 석훈 씨, 울었어요? 네. 원래 눈물이 많아요. 사실 걱정 아닌 걱정을 좀 하면서 왔는데, 아 울면 진짜 주책이야 이러고 왔거든요 솔직히. 근데 아 나이 먹으니까 눈물이 더 많아지네. 아니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게 더 주책이에요. 아 그렇게 또 그렇게 부담주면 계속 울어야 되는 거 같은데. 우리 그때까지만 같은 경우는 저희 1집 앨범에 숨겨진 감히 명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번도 공연에서 이렇게 들려드렸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언젠가는 한번 우리가 1집에 있는 그때까지만을 불러보자고 하다가 결국 이제 7집을 내고 9년 차가 돼서야 이제 겨우 해보네요. 네. 이때 저희 셋이 지금은 없지만 동아 형하고 저희 셋이 있을 때 정말 다 정말 보통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하는 건요, 외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를 그때 제 목소리 하나 믿고 가수시켜준 저희 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때 원래 용준이 형이랑 동아 형은 너무 잘생겼었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셋 다 뭐 그렇게 딱히 어디 가서 내밀만한 얼굴들은 아니었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그쵸, 세월은 참 사람 많이 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형도 살 많이 드셨네요. 저는 오히려 1집 때가 꼬리오리하고 괜찮았었는데 거꾸로 가네요. 제 살 잘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5집 이제 석훈 형이 들어와서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용준이 형은 살이 쪄가고 있고 제가 살을 아무리 뺀다고 해도 뭔가 그 비주얼을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뭔가가 있어서 뭔가 딱 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 이제 석훈이 형이 목소리와 함께 외모까지 겸비해서 등장한 아 참 이게 진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셋 다 얼굴로 연예인 내고 아니잖아요 우리 셋 다. 그렇죠? 정말 목소리 주신 하나님한테 감사할 뿐이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내세울 수 있는 건요, 이 세명사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건 늘 말하지만 실제로 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얼굴 작아요? 제가 얼굴이 가장 작아요. 얼굴 작게 해주신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계속해서 네, 저희 얼굴 작은 진호군과 함께 이토록 아름다운 이 분위기에 노래하기 정말 힘들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다음에 불러드릴 곡은요 이토록 아름다운 그리고 최하범 함께 한번 들려드릴게요.